3구 대선에서 또 부정선거 예상 22페이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적어도 지금 뭔가 4.15 총선에서 우리가 문제 삼았던 그런 그 사전투표에 있어서 QR코드를 이제 여기서 계속 그대로 사용하겠다 밀어붙이고 또 뭐 투표관리관인이라든지 또 이런 4.15 총선은 명백히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이제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번 짚고 넘어가지도 않고 그 집단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각 그 선거관리위원회 물론 전체가 다 범인이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상당한 숫자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알고 가담을 하고 지키고 이런 사람들일 거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이제 뭔가 정치 세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도 않고 법률이나 제도적인 개선도 하나 없이 이제 다시 대선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또 다시 부정선거가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 특히 분류기 같은 거는 보안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뒤에 포트가 네다섯 개가 꽂혀 있는데 이 과거의 그 동영상을 보면 그 포트에 USB가 두 개나 꽂혀 있는 동영상을 최근에 그 연습을 해서 하는 걸 누가 지적을 해줘서 봤더니 진짜로 키워봤더니 꽂혀 있더라고요. 아니 그 포트를 열어놓고 그걸 보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지금 권오용 변호사님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필요할 때 우리하고 좀 달리 법적인 하자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주의해서 말씀하시는데 단호하게 지금 4.15 총선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게 중요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좀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법조인들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4.15 총선이 그냥 이런 선거였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시는 거네요. 그냥.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네. 물건들을 봤거든요. 물건들을 봤더니 이건 중고가 아니고 신품을 갖다가 바꿔놓은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뭐 몇 프로 따질 것 없이 전부 다 신품으로 다 교체된 거라는 걸 제가 신품을 보셨기 때문에 장물을 네. 보셨기 때문에 3구 네. 대선에서 어떤 결과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다시 그 이번에 만든 유무효표 문제도 심각하니 그 문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요것도 이제 이번에 부정선거가 예상된다는 그 맨 마지막에 한번 요 사진을 보시면요. 예, 전면을 다 키우겠습니다. 전면을. 예, 예 전면을. 예, 전면을 보시면 다 키웠습니다. 전면. 여기, 예, 이거는 이제 유효표를 예시한 건데요. 그 위쪽에. 예. 여기 이제 주로 당일 투표지 사진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동안 그 일장기 투표지. 예. 이건 뭐 이런 걸 날인할 사람이 없는데 이걸 세상에. 다 유효표 예시에다 다 집어넣어놨고요. 일장기도 해놓고 뭐 이상한 기표 네. 도장도 다 유효표로 했네. 옆에 막 색칠 황칠해놓고 이런 거 다 유효표다 이런 식으로 야. 다 예시를 해놨거든요. 이런 짓을 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 확실한 증거네요. 그러니까 4.15 네. 총선의 재검표 과정에서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물로 강한 의심을 네. 받았던 일장기 투표 관리관 도장 그리고 네. 그다음에 각종 뭐 새 깃털 같은 거 뭐 뭉개진 네. 거 럭비공 모양 이런 모든 종장의 기표 도장 이미지를 이번 3구 대선에서는 선관위가 유효 투표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대법관들은 또 이걸 보고 재판을 하는 예시표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뭐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기존에 나왔던 걸 다 유효표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제 지금 선관위가 자주 하는 방식이 뭔가 하니까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모법을 무력화시키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 상위법 우선 원칙이란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걸 보고 제가 참 개탄을 하게 되는 것은 모든 선거의 모법은 구격투표용지
구격기표 도장, 구격투표 관리관 여기 대해서 다 규정이 돼 있잖아요. 모법에. 네. 모법에 그 규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기표 도장 같은 경우는 뭐 0.5mm 뭐 이렇게 해서 원형으로 돼 있는데 그게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기표 도장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희한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가정하고 이런 희한한 것을 다 유접 투표 처리하라.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모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을 본인들이 법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기 때문에 국민이 거기에서 따르는 건데 본인들은 그냥 위원회 몇 명 그냥 선출직 그것도 대통령이 그냥 이쪽 저쪽도 아니고 자기 편으로 전부 임명해놓은 이런 위원회에서 만드는 규칙을 가지고 법률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 특히 타인을 찍으라는 건 분명히 법률에 있는데 그걸 선관위 규칙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거기도 원칙은 사인을 찍으라는 거거든요. 예외적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데 예외를 전부 다 그냥 다 적용해가지고 그걸 투표관리관이 전부 인쇄하는 걸 그냥 밀어붙이고 정당에서 그걸 또 요구하려고 해서 다 포기해버리고 그러니 이거는 뭐 인쇄하면 그게 본인 의지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선관위원들의 인장 날인을 제가 전번에 그거 개표 상황표라는 게 있거든요. 예. 너무 인장이 너무 일괄적이고 인쇄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장부를 봤더니 장부가 그 인장이 진짜 개인 게 아니고 전부 그냥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것도 시뻘겋게 그냥 그렇게 찍혀있다. 이건 선관위원 본인들이 확인하고 찍은 게 아니구나. 그 모든 장부를 그냥 새로 다 만드는 거예요. 거기. 이걸 뭘 선거라고. 이걸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 물론 선관위원들이 밤새도록 그거 하고 끝나서 도장 찍고 확인하고 이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그래도 다 해야죠. 법적인 절차니까 부여하는 건데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대한민국이 너무 허술하고 또 그런 걸 여지껏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믿고 또 국민들은 그렇다 치고 본인들의 자기 선거를 그냥 그렇게 그 부정이 일어나고 이런데도 그냥 계속 거기다 맡겨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도 안 해도 되는 걸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이 지경이 온 걸 생각을 하면 야 이거 정당 정치 지도자들 정말 무책임하구나.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에 다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일 하실 때는 이 유효투표 예시표를 한 번 더 다뤄주시죠. 네네 그렇게. 예 그리고 특히 이 밑에 4번 5번 네. 6번은 안 보이니까 이 부분도 네네. 좀 보이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네.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이제 사람보다 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지금 권오영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이번에 3구 대선을 이렇게 이런 표는 다 유효표 처리하겠다.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이것은 네. 선관위가 또 하겠다. 무슨 짓인지 또 하겠다란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일종의 선전포고문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 네. 방송도 다루겠지만 이거를 한 번 더 다루시고 그다음에 또 내일도 이런 그 3구 대선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또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예. 자, 그럼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렇게 정리 말씀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제가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그, 이제, 그동안 4.15 총선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사진 촬영하고 현장에서 본 투표지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너무너무, 이거는 뭐 누구나 봐도 이거는 부정선거고, 너무너무 증거물이 확실하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걸 미루고, 심지어 최근에 그 연수울 그 투표지 감정 결과는 아주 그냥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아예 이제, 나왔는데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의뢰인인 우리 민경욱 전 의원님이 이제 공개하지 않는 자료를 제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건 하지만 참, 이 정도 되면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대법원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증거를 보시고 이제 3구 대선에서 그걸 확인하시고 그래서 4.15 총선을 다시 이제 원상회복해가지고 국회가 만일 전체가 가짜라 그러면 해산하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 다시 뽑으면 사실 대통령은 이제 뭐 엉터리를 대면 그것도 나중에 조사해 탄핵하면 되는 거고 국회가 우리 국민의 대표자라고 법률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15 총선을 다시 규명을 하고 정상화하고 법을 개정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시간이 이제 걸려가지고 거의 2년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거의 실체가 다 드러난 마당에서 상고대면에서는 온 국민이 4.15 총선의 증거물에 비춰가지고 이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총선 부정이 있었다. 그리고 대선이 이제 그건 나중에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사람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 정도 인식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거든요. 예. 또 내일 여러분 근호중 변호사님 모시고 9시 공병호 TV에서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특별히 주목하셔야 될 것은 근호중 변호사님이 인천 연수원 재검표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변호사님들하고 견주어 볼 때도 풍부하게 재검표 경험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 특히 법조인처럼 보수적인 그런 계통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4.15 총선과 3구 대선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논평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논평하고 달리 아, 저렇게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항상 보수적인 관점과 시각을 보시는 분이 4.15를 그냥 부정선거라고 그냥 아예 그냥 단죄를 그냥 단정을 해버리구나. 그런 사전투표라는 것이 거의 그냥 조작의 원상이었다고 저렇게 단정을 해버리구나. 그리고 3구 대선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너무나 걱정이 된다는 것을 그냥 단정히 해버리구나. 이 부분에 오늘 주목하시고 또 내일 방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